이어서 강원입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나우라 쇼 개막 이후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종합 놀이터와 수변 체험 등도 속속 개장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 가을 단풍색을 닮은 보트가 간현 관광지 삼산천 맑은 물 위에 떴습니다. 물 위에서 타는 범퍼카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빙기 이후 정식 개장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하는데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문을 연 종합놀이터 네트 어드벤처에 이어 가족 관광객을 겨냥한 야심찬 프로그램입니다. 네, 물이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타도 운전 조작이 쉬워서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타면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지난달 1일 개장한 빛의 향연 나우라쇼는 이미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일 2회 공연에 해당 500석까지 예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석 매진입니다. 다음 달 말에는 소금산 글랜드밸리가 정식 개장합니다. 절벽면에 조성 중인 아찔한 잔도와 유리바닥 전망대, 유리다리까지 한국의 장가계라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소금산의 장대한 풍경을 감상하며 걷기 여행을 만끽하고 각종 체험시설과 레이저쇼까지 즐길 수 있는 종합관광지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랜드밸리가 그냥 산악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광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해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글램핑장도 조성해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